좋다. 럭셔리 다마스의 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섬세한 작업이 아주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썬틴도 다시 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전체가 다 가죽으로 지금 다 됐어요. 엠보싱 작업이 전체가 다 엠보싱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되게 굉장히 깔끔해졌고 뭔가 더 아늑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지라이더 플랜카드입니다. 영화 이지라이더. 아, 멋있다. 차박은 하고 있지만 아 진짜 바이크를 타고 싶은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철원 프랭카드를 보면서 조금 대리만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유니언잭이 두꺼운 겨울 담요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소재가 그래서 따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무시동이터를 기동시키기 때문에 추위에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박 오셔서 쓰레기를 많이들 그냥 버리고들 가시잖아요. 진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박할 곳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들의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쓰레기는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고리가 달려있는 큐방을 강력한 큐방이거든요. 이거 뭐 차도 거의 끌 정도로 강한 큐방이에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우선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가게로 또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자, 안에도 이제 대충 거의 다 이제 꾸며놨어요. 이제 오늘은 스텔스 차박이기 때문에 불을 지피지 않고 음식이랑 안에서 다 게임도 하고 그렇게 놀 생각입니다. 아주 간단한 세팅이지만 뭐 이제 저기에서 조리 도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안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무시동이터를 밖에 켜고 이제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따뜻한 걸 진작에 할 걸 약간 후회될 정도로 밖은 정말 쌀쌀한데 안은 완전히 흐뜩해요. 안에 온도가 약간 한 24, 5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차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기는 차박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데인데 장소 오픈은 하지 않겠습니다. 동이터를 다마스 오른쪽 창문, 뒤쪽 창문 쪽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아래로 열기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들어요. 라인이 짧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밖에 있는 데에서 그대로 열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도 무시동 히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죠. 옆에 만약에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어떤 환경이라면.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간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 혼자 이곳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은 물가가 살짝 얼 정도로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금방 잠깐 나가봤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이 정천면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4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다마스안은 25도 정도 되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크게 많이 나죠. 이 무시동 히터 덕분에 진짜 밤새 이 그냥 이불 하나 덮고 굉장히 따뜻하게 잤습니다. 커피가 지금 오늘 안 갖고 왔어요. 커피를 먹으면 좋은데 녹차가 있으니까 녹차에다가 과일 샐러드 먹고 이제 좀 쉬다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